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오늘 포항을 찾아 선거 유세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지역 기업인 포스코마저 포항을 떠난다면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만다며 포스코 지주사가 반드시 포항에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포항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심 후보는 지난해 포스코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지주사 전환 결정으로 포항 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포스코는 지역 시민 모두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고생한 노동자들에게 임금도 더 주고 또 포항 시민들에게 그동안에 빚진 것도 갚아야 합니다. 포스코가 국민 기업으로서 이 포항의 자부심으로 포항 시민들에게 더 헌신적으로 낮은 자세로. 또 포스코 지주사 서울 이전에 대해 포스코의 새로운 미래가 왜 포항이 아닌 서울에서 이뤄지냐며 비판했습니다. 포스코가 지역의 희생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포스코 지주사는 포항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기 정권의 중요 의제는 지역 발전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기업 포스코부터 사회적 책임에 따라 가속화되는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포스코는 국가균형 발전의 상징적인 모범이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만약에 다시 서울로 포스코까지 간다. 그러면 대한민국 수도권 공화국 되는 겁니다. 지방 식민지 국가 되는 겁니다. 또 탄소 중립에 대한 국가 지원은 포스코 지주사가 포항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스코 산재와 불법 파견 등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이 잇따른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임금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지 못하면 세계적인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도 이제 국정감사가 있을 텐데 선거 대선이 끝나더라도 포스코 하청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 작은 힘이지만 하여튼 최대한 중심 이슈로 놓고 저희가 다뤄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포스코 지주사 이전 문제로 지역 균형 발전 문제가 대선 이슈로 떠오르면서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의 공감대를 확보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